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군대 갈 때까지 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이 절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나이 30살이 돼서는 이 텍사스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복음이 저에게는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 인생의 어느 특정 시점에 하나님의 그 독특한 방법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 복음이 각각 시작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돼서 진정한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과연 이 시점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 복음이 어떤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지난 2년 넘도록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 각자 신앙의 생활은 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과 하는 모습과 또 이 교회 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 복음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한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특별한 분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고 전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그는 왜 광야에서 전파했을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 유대 지방이나 예루살렘 이렇게 사람이 있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왜 그런 곳이 아닌 광야?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광야 하면은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가기 힘든 그런 척박하고 메마른 마치 죽은 땅 같은 곳에서 외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건 마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치 죽은 것 같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그런 우리의 심령의 소리쳐 일깨우는 그러한 외침, 그 외침은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외침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 공생의 시작 첫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때 연세 많으신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01년, 2002년 그때인데요. 그 당시 교수님들이 요즘은 이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잘 외치지를 않는다. 왜냐면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그런 설교 찾고 하면은 막 교회를 떠나니까 듣기 좋은 설교 위주로 하더라. 그러면서 아주 그 연세 많으신 교수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 위주로 한다 해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것도 그 훨씬 전 세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교회에 있었는데 듣기 좋은 설교를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가정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거처로 선교관을 제공한 그런 교회,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부는 그 교회의 노년 성경 공부관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성경 공부관에 당시에 90세 된 부부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90세 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회개를 해야 된다.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저 할아버지가 전 연세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짓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나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쯤은 그 말뜻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회개하라는 말씀에 동의, 공감이 되시는지요? 아멘. 그리고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기조차 꺼려할 그런 모습일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번 달에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우리가 먹을 만한 그런 짐승이 있고 또 먹어서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그런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약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그 발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대 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대는 먹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 잡아서 가죽 벗길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요한이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때때로 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잣대나 세상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예수님 제자 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하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을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형, 이 세상대로 세상 패턴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침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의 모습 중에서 또 특이한 거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요한이 먹었던 이 메뚜기와 석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학자들 간에는 좀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광야에서 먹을 만한 것이 뭐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취하면서 지냈겠지요. 그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점심 메뉴만 봐도 우리 짜장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씩 얹어갖고 그죠? 그 음료수도 그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물, 커피, 주스, 소다 뭐든지 우리가 우리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고 거기에다 디저트까지 우리는 매 끼니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많은 음식들 그리고 또 항상 우리 눈과 귀, 어디 눈 귀뿐입니까? 우리 오감을 즐겁게 하는 많은 놀잇감들이나 또 우리가 끝없이 추구하는 물질 소유의 욕망 우린 이런 거에 묻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가진 저희도 요한의 그 절제된 삶을 좀 본받아서 우리도 더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절제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꼭 맺어야 될 그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거죠. 또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이 복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덕목들을 좀 가져야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가져야 될 이 모습들 중에서 오늘 침례 요한은 저희에게 그 절제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살펴보면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한 그런 분이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고 근데 이제 영접해서 믿지를 않아서 문제죠. 그 당시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7, 8절에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또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꾸부려서 감히 그의 신들매도 내가 그러니까 신발끈도 풀어드리기 감당치 못할 그런 분 나는 여러분을 죄사함 밖에 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저희들에게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저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저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런 이제 이거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또 권하면서 여기 허탄한 말씀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거하라는 그런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선교센터에서 훈련받을 때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일일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훈련받는 선교사들이 다 나가서 하루 노방 전도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저는 사실 전도해본 경험도 거의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나가서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경험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 그룹 중에 특별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보면은 싹 접근을 해갖고 아주 쉽게 말을 열고 또 전도지도 주며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마치 처음인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잘 아는 사람 만나서 하듯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아주 강한 임팩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전도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이제 일정을 마친 후에 그 이제 선교센터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 이름이 티모티인데요. 그래서 이봐 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이렇게 탁월한 전도 방법을 가졌냐고 물어봤더니요. 그 팀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는 학생, 저 학생 암기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해보지도 않았고 또 그 친구한테 그 전도하기도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안 지나서 그 학생이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그 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자기가 전도를 해결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의 삶을 살게 됐다고 간증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서로서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그 서로 예수님을 전할까? 이 초대교회 중에 하나 골로새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권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나에게 역사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생각했을 때 그런 나를 꾸짖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그러는 것이 서로 피차에 가르치고 권하고 또 증거하면서 그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라고 믿게 됐습니다. 오늘 4절, 5절에는 그 말씀이 요한이 침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서 침례를 전파하니까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요한이 말한 대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에게 있어서 엄청 기쁘고 아주 흥분된 일일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나가서 전하니까 자기 말을 듣고 그 허다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요. 이번 주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선거 있기 아주 몇 달 전부터 대통령 후보자들은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유권자들에게 아주 호소를 합니다. 나는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런 좋은 공약들이 있어서 이런 공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삶이 윤택하게 또 이 나라를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으니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난 지지해주고 나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유권자에게 사실 표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가 가서 전파했을 때 그 많은 허다한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 무리를 예수님께 인도를 한 거죠.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하기 못할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낮아지고 그는 높아지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과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특별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럼 내가 그걸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그건 더더욱 아닌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낮아서서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낮은 내 자리를 찾아가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드리는 그런 저의 모습,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시작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보다 더 절제된 생활과 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삶,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를 서로 자랑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